우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영화부 친구들 안녕! 이번 주는 긍정적인 태도로 한 달간을 살아갈 건데 우리 영화부 친구들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러 출발해볼게요. 출발! 세상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네.
우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영화부 친구들 사도신경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볼 수 있지요. 우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려볼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빗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화부 친구들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볼게요. 기도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영화부 친구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지 마음속에 머릿속에 쏙쏙쏙 담겨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영화부 친구들, 이번 주는 전도사님이랑 긍정의 정의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 한번 따라할 수 있지요? 따라해 볼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맞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건데 전도사님이랑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는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올 건데 요셉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실 거고 요셉에게 했던 약속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실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을 요셉을 통해 한번 출발해 볼게요. 출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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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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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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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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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말씀 속으로 슈
영화부 친구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아들과 한 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이 요셉의 아빠는 바로 누구냐면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친구들 안녕 나는 야곱이야 내가 엄청 많이 커서 애기들도 많이 낳았지 야곱 한 주 동안 잘 지냈어? 그럼요 전도사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전도사님 제가요 많은 아들이 있지만요 나는 요셉을 제일 사랑해요 제 새 것도 입혀주었죠 정말? 제 새 옷은 정말 비싼 옷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난 요셉을 정말 정말 사랑한다고요 영화부 친구들 요셉은 야곱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어요 우리 요셉하고도 인사를 해볼까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나는 요셉이라고 해요 영화부 친구들 안녕 요셉아 안녕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정말 많이 받고 있지 요셉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요셉은 많은 형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의 사랑을 제일 1등으로 받은 아들이었어요 영화부 친구들 어느 날 요셉이 이렇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이었냐면 그 꿈을 바로 형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형 형아들 이리 좀 와보세요 요셉 무슨 일인데 나에게도 좀 알려줄래? 알겠어요 전도사님 우리 형아들 오면은 같이 꿈 얘기할 거니까 전도사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어 요셉 나도 한번 영화부 친구들이랑 들어볼게 전도사님 형형 형아들 있잖아 형아들의 볏짚의 단과 내 볏짚의 단이 있었는데 내 볏짚의 단은 가운데 있고 형아들의 단은 나를 둘러싸고 있었지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그 볏짚의 단이 바로 나에게 뭐 이렇게 인사를 하지 뭐야? 요새 그 꿈이 무슨 뜻이지? 형아들이 너에게 인사를 한다고? 정말이니? 맞아요 전도사님 정말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형아들이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형아들이 요셉에게 뭐? 우리가 너를 섬기기라도 한다는 거야? 내가 형한데 너 동생이 너에게 섬기는 게 말이 되는 거니? 하면서 형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부족하게 받은 것도 모자라서 요셉이 그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니까 더 많이 화가 나버렸어요. 영화부 친구들 요셉의 꿈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 꿈도 있었는데 그 두 번째 꿈은 이렇게 됐대요. 반짝반짝 해와 그리고 어둠을 밝혀주는 달과 별들이 바로 나에게 인사를 한다고 했어요. 전도사님, 내가 또 꿈을 꿨는데요. 해랑 달이랑 별들이 나에게 인사를 하는 거 있죠? 내가 그거를 아버지에게도 알려주셨는데 아버지는 뭐? 너 형아들한테도 너에게 인사를 한다고 그랬다며? 그리고 해와 달? 나도 너에게 인사를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도 요셉을 꾸짖긴 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머릿속에 쏙쏙쏙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산책을 나간 형아들에게 간식을 주려 뚜벅뚜벅 형아들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영화부 친구들 너네는 간식 먹었니? 나는 형아들의 간식을 챙겨주려고 나왔어. 형아들 간식 좀 드세요 했지만 형아들은 요셉에게 너무 많이 화가 나 있어서 이런 새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요셉을 죽여버리자 요셉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요셉을 어떻게 해서든 형아의 눈에서 야곱에게 더 이상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머리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머리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 형아 르우벤이 요셉을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냥 궁덩이에 파서 궁덩이에 넣어버리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형아들이 그래 그럼 그러자 하면서 물 구덩이에
파서 그리고 요셉을 둥덩 묻어버렸어요. 요셉은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긍정적인 태도를 한번 외쳐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날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그 물구덩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형아들은 우리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죠. 그럼 돈도 받고 좋잖아 하면서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아서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했어요.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고 그를 질투한 형아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냅뒀지만 요셉은 그렇게 너무나 힘들거나 어려웠어도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잊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영화부 친구들도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머릿속에 쏙쏙쏙 기억하면서 긍정의 정의를 외쳐볼게요.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날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거. 우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영화부 친구들 다음 주에는 영화부실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영화부실에서 엄청 재미난 색동옷을 만들 거니까 편안한 복장을 하고 다음 주에 영화부실에서 만날게요. 안녕!